윈도우 10 개인 사용자 무료 업데이트 연장 지원 방법. 오늘은 개인 사용자의 윈도우 10의 보안 업데이트를 무료로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버전 확인입니다. 작업 표시줄의 시작 버튼을 오른쪽 클릭한 뒤 실행창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사용 중인 윈도우 10 버전이 22H2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22H2 버전이 아니라면 22H2 빌드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MS 계정으로 로그인 하기입니다. 윈도우 설정에서 현재는 MS 계정이 아닌 로컬 계정 상태입니다. 계정 메뉴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변경을 해서 로그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계정에 현재 윈도우즈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하는 암호가 없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로컬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백업 및 동기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설정 계정에서 설정 동기화 메뉴를 누릅니다. 설정 동기화 항목을 모두 켜서 활성화합니다. 설정 동기화가 메뉴가 없으면 설정 계정에서 윈도우즈 백업 메뉴를 누릅니다. 윈도우 백업에 관련된 액세스 항목을 모두 켜서 활성화합니다. 검색창에서 윈도우즈 백업을 검색해서 윈도우 백업을 진행합니다. 이 PC 백업을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백업을 진행합니다. 이 장치에서 아이디를 확인해야만 암호가 동기화됩니다. 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본인 여부 확인해서 내일 받기를 누릅니다. 메일로 받은 코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안 업데이트의 연장 알림 확인 방법입니다. 설정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실행해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업데이트 종료 관련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ESU 종료 알림이 뜨지 않으면 고정 댓글에서 레지스트리 파일을 받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압축을 푼 뒤 레지스트리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병합됩니다. 레지스트리 설정은 PC 상태를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보내는 진단 데이터 기능을 제어합니다.
해당 값을 3으로 자동 변경하면 ESU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데이트 연장을 등록하기입니다. 재부팅 후 설정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지원 종료 알림이 표시됩니다. 지금 등록을 누릅니다. 보안을 유지하려면 보안 업데이트에 등록하세요. 알림창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추가 비용 없이 확장 보안 업데이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누릅니다. 여섯 번째로 업데이트 연장 등록이 완료됩니다. 잠시 후 2026년 10월 13일까지 보안 업데이트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최종 보안 업데이트에 연장 등록이 완료됩니다. 26년 10월 13일까지 보안 업데이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0 무료 업데이트 연장 지원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